애양 멈추며 걸음을 멈췄더니 기억의 바람이 운명의 하늘이 그 말을 붙여주셨네. 속에 슬픔이 내내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네 내 영혼 안에 어찌하여 낭만하며 돌아야 자를 살리며 눈동병을 붙였던 기적의 바람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말을 붙여주셨네. 기적의 바람이 능력의 강대상 갖다 놓으시고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들으세요.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목회하면서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내용을 주세요.